박수 세 번 시작. 하나 둘 셋. 시끄러봐. 지금 심각한 이야기 하는 거야. 어떤 동네에 정말 못생긴 처자가 있었어. 진짜 자세히 봐야 입인지 콘지 귀인지 다 알아보지. 그렇게 순서도 지 마음대로 된 못생긴 여자가 있었어. 그래 이 여자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시집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야 면장을 하지. 그래서 점쟁이한테 한번 물어봤어.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랬는 줄 아니? 당신은 이승에서는 시집 갈 수가 없으니까 죽으면 저승에 가면 그렇게 남자 복이 많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는 대충 살다가 죽어서 행복해라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여자가 나오는데 내가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은 게 낫지. 그리고 제3한강교에 서 있었어. 그래가지고는 치마를 위로 탁 두르고 그냥 톡 떨어졌어. 죽어보려고 톡 떨어졌어. 그랬는데 해프르면 트럭에 바나나를 겁나게 싣고 가는 차에 뚝 떨어진 거야. 그래갖고 지는 떨어지고 기절을 해버렸지. 뭐야? 기절을 하고 탁 눈을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이렇게 치마를 뒤집었으니까 시커멀 것 아니야. 근데 옆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오면 못이 겁나게 잡혀. 이게 남자 건 줄 알고 여자가 누워가지고 야이 새끼들아 줄 서 새끼들아 줄 서 이 새끼들아 쬐깐한 새끼는 뒤로 가 이 새끼들아 뒤로 줄 서 줄 서. 트럭에 혼자 누워가지고 믿거나 말거나.